이제 유니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X축이 아니라 Y축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이거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쪽 왼쪽에서는 하드 파워인데 오른쪽은 소프트 파워라고 그랬죠. 소프트 파워가 뭘까? 상상을 도전해서 혁신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Imagination을 innovation을 바꾸는 힘이 소프트 파워예요. 500년 전에 여러분 대항해 시대 배우셨죠? 네,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더니 과학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끝까지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 패권자는 바다를 항해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는 그 패권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필요했죠. 네,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였습니다. 포르투갈이 먼저,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마지막으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버렸죠. 패권이 넘어갈 때마다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등장합니다. 바람으로 가던 것이 증기로, 증기로 가던 것이 엔진으로, 전기로, 지금 현재는 물속에 들어가면 6개월 후에 올라오는 잠수함은 뭘로 갑니까? 원자력으로 가죠. 네, 500년 전에 시작한 이 대항해 시대는 바람, 증기, 전기, 원자력, 소위 말해서 하드파워로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감히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가 널려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바다가 날로 날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서 패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AI라는 배입니다.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어느 나라가, 어느 기업이, 어느 학교가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다양한 AI라는 배를 띄웠느냐? 이게 그 나라의, 그 기업의 패권자의 요소다. 이 AI라는 배는 AI라는 배는 바람, 증기, 전기로 가는 배가 아니죠. 그런 하드파워로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AI라는 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소프트파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더 중요한 힘. 이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소프트파워가 강한 기업, 소프트파워가 강한 문화, 소프트파워가 강한 교육. 제가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왔다. 이 소프트 파워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소프트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는 후츠파라는 정신으로 한번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 후츠파는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의 국민성.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죠? 유대인들의 국민성 후츠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저주저하면서 방아쇠를 못 당겼어요. 더 좋은 총과 총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명중하지 않으면은 실패하면은 얻어맞아야 되니까. 그러나 유대인 아이들은 실패해도 좋아. 마음껏 방아쇠를 당겨봐. 그게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에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답이 뭘까요? 기억의 반대가 뭘까? 10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 미사윤, 기억의 반대가 뭐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망각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89살 잡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당장 되물었죠.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그 89살 잡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은 이미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은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내가 미리 가보는 여행.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더군다나 89살 잡수신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기억의 반대가 망각인 줄만 알았더니 상상이 맞네. 이야, 저는 그때 내 인생의 구루를 드디어 오늘 만났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시냐?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현직 대통령이셨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해주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강연할 때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에다 체크를 해놨죠. 영어로 하면 imagination. 방금 이 얘기를 해주신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사진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을 하시고 94살에 서거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자서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No room for small dreams.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우리는 거대한 꿈을 꾸기에 바쁘다. 리더십이 도대체 뭔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허허 벌판의 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만든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분의 리더십. 그 리더십이 도대체 뭔가에 궁금하시다면은 이분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요지는 뭡니까? 이제는 good imagination, 좋은 상상력 하나가 어마어마한 제품보다도 어마어마한 기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로 투 원, 영을 일로 만들자 이런 뜻이죠. 이 책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딱 하나 나옵니다. 이 그래프 하나 빼고 나머지는 깨알 같은 글씨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그래프 하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유명한 책 제로 투 원을 여러분이 다 이해한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프가 X축, Y축 가운데 함수가 없죠. 네, 수학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을 N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은 분해하고 카피해서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 수평적 확장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피터 틸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드니까 우리나라 삼성에서 1년도 안 돼서 바로 갤럭시 만들었죠. 현재 미국 본고장에서조차도 갤럭시가 아이폰을 앞서버렸죠. 우리나라는 X축에 관한하는 세계 넘버원이에요. 근데 X축은 단점이 뭐예요? 누군가가 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피터 틸은 이제 X축 시대는 저물고 있어. 대신에 눈을 Y축으로 한번 돌려봐. Y축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0을 1로 만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책 제목이 Zero to One. Nothing. 아무것도 없는 0을 1이라는 something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우버의 나이가 13살 됐습니다. 우버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3살 된 우버의 주식을 다 팔았더니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미국의 GM, 두 번째로 만드는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아 현대, 방금 내가 얘기한 세 회사의 주식을 다 팔아야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생산하지도 않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우버와 현재 똔똔이에요. 우버는 원료노소 제품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우버는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 손들어봐, 자동차가 남아도는 사람 손들어봐 해서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갖추고 있어요. 플랫폼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덩어리.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소프트웨어 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버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세계 1등, 2등, 3등 회사의 주식을 다 합쳐야 단 한 대 자동차도 소유하지도 만들지도 않은 우버와 현재 똔똔이에요. 우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상력으로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자가용 한 대씩 몰고 오셨죠? 여러분 자가용의 96%의 시간은 주차장에서 쿨쿨 낮잠 자고 있어요. 오로지 4% 시간만 여러분 자동차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죠. 영어로 자가용을 뭐라고 그래요? My car라고 안 그러죠? My own car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겠어. 오늘처럼 날씨가 맑은 날은 초록색, 날씨가 흐린 날은 밝은색, 노란색 차를 탈 거야. 그 간단한 상상력에서 출발해서 우버라는 회사가 만들어지죠. 전 세계에서 1등부터 20등까지 시가총액 뽑아봤더니 세상에 20개 중에서 19개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Y축 기업이에요. 딱 하나, 사우디 아람코라는 석유회사 하나가 X축,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X축이고 나머지 19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Y축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버,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기업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No. 이매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꾼 기업이에요. 20개 중에서 19개가 Y축이에요. 딱 하나, 정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X축.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가장 큰 기업 10개를 딱 뽑아봤더니 8개가 우리는 X축이에요.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고 딱 2개, Y축이에요. 어느 기업일까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두 개만 우리는 Y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X축이에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X축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은 X축도 잘해야 되지만 훨씬 더 잘해야 될 게 Y축이죠? 네, Y축이 뭐라고 돼 있어요? 0을 1로 만든다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 0에서 1을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를 창조라고 그래요. 100을 200으로 만든 것 창조라고 안 불러요.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할 때 차관 발령 나기 전에 제가 창조경제란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멋져서 창조경제 만든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피터 틸의 유명한 책 제로 투 원을 통달을 하면서 맞다. 우리나라 경제가 X축 잘해야 되는데 훨씬 더 잘해야 될 게 Y축이야. 0에서 0.1 좋아요. 0에서 1 좋아요. 0에서 100 좋아요. 0에서 시작해서 뭔가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는 것 좀 잘해야겠다. 그러려면은 두뇌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제가 소프트 파워라고 그랬죠? 소프트 파워가 뭡니까?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힘이 소프트 파워예요.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X축은 하드 파워예요. 우리나라는 하드 파워 세계 넘버 원이에요. 이스라엘은 소프트 파워 세계 넘버 원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원료 제품을 만드는 공장 단 한 개도 없어요. 사해 바다 밑에 있는 진흙 덩어리 캐서 화장품 만드는 것 딱 그것만 X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Y축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어렵죠? X축 세계 넘버 원이었는데 값싼 노동력이 세계에 너무 많아요. 따라서 X축 기업이 이제 안 돼요. 빨리 우리가 경제 체질을 Y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Y축에서 필요한 힘,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힘이 소프트 파워.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X축이 하드 파워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하드 파워가 강한 도냐, 소프트 파워가 강한 도냐. 그게 전라북도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하드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이냐,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이냐. 어느 대학이 하드 파워가 강한 아이를 배출했느냐, 소프트 파워가 강한 아이를 배출했느냐. 저는 거대한 X축에서 Y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기에 있다.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안 그래요. 전부 다가 바뀌어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엔진이 튼튼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엔진만 튼튼하면 답니까? 차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개면 답니까?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데 타이어 바람이 빵빵해야 됩니다. 이 세 개면 답니까? 로드 컨디션이 엉망인데 길이 잘 닦여야 됩니다. 네 개면 답니까? 신호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의 속도는 내가 얘기한 다섯 가지 합이 아니라 곱이라는 겁니다. 네 개가 1이라 하더라도 하나가 0이면 곱이니까 답이 뭐예요? 0이죠. 패러다임 전환이란 거는 엔진 튼튼해야 되고요. 차체 가벼워야 되고 타이어의 바람 빵빵해야 되고 로드 컨디션이 잘 닦여야 되고 신호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 바뀌지 않으면 자동차 속도 안 납니다. 다섯 가지가 다 바뀐 거를 뭐라고 그러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이 다섯 가지가 예를 든다면 금융, 교육, 문화, 제도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어야 된다. 하드 파워 중심의 대한민국이 현재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 바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 전환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국가를 리딩하는 정치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대승적인 언더스탠딩이 돼 있느냐, 이해가 돼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피터 티리슨 제로 투 원 X축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거에서 상상을 혁신을 만드는 Y축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 책 한 권에다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1, 2, 3차 산업혁명을 예리한 면도날로 A4 용지를 자르듯이 분명하게 가를 수 있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도 모호하시죠? 왜 모호하냐? 숫자가 3 다음 4이기 때문에 모호해요. 그러나 이 그래프를 보면서 1, 2, 3차 산업혁명이 왜 생겼느냐?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거 좀 잘해보자. 이것 때문에 1, 2, 3차 산업혁명이 생긴 거예요. 왜 증기가 발명됐습니까? 원료를 만드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빨리 만들어보자. 왜 전기가 나왔고 왜 엔진이 나왔습니까?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거 좀 잘해보자. 빨리 해보자.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숫자만 3 다음 4지 X축 잘하자는 캠페인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Y축 잘하자는 캠페인이에요. Y축의 원료는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좋은 상상력, Good Imagination이 원료예요. Good Imagination은 어떻게 하면 이노베이션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거 잘하자라는 캠페인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등장한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1, 2,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분명하게 구분됐죠? 이 피터 틸이라는 교수가 쓴 이 책 한 권 때문에. 자,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 아니면 잘 안 믿죠? 피터 틸이 얼마나 유명한지 한번 보실까요? 친구 7명과 함께 8명이서 페이팔이라는 벤처를 만들어서 미국 이베이에다가 16억 달러의 M&A를 해요. 이 8명에서 다시 창업에 도전해서 여기 밑에 있는 3명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없이 못 사시죠? 유튜브를 만들어서 구글에다가 3조 원에 팔았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저 친구 테슬라 만든 친구입니다.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유명한. 네, 이 정도 되면은 피터 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겠죠?
피터 틸은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요. 좋은 상상력 있는 사람 손들어 봐 해서 여기 100만 불, 여기 200만 불, 저기 300만 불 이거 하고 있어요. 씨앗을 엄청나게 뿌려놨죠? 앞으로 4, 5년 후에 세계 1등 갑부가 누굴까? 저는 분명히 피터 틸일 거야. 왜? 씨앗을 엄청나게 뿌려놨기 때문에. 그 피터 틸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연을 했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강연을 전부 메모를 해서 강연 끝나고 나니까 우리 책 하나 만드시죠 해서 나온 책이 아까 얘기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X축 잘하자가 아니라 Y축을 훨씬 잘해야 돼. Y축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야. 이 얘기를 명징하게 우리한테 들려준 분이 피터 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닷물 1톤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코스트가 얼마나 들까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까? 자, 먼저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 냉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방법을 택하면은 바닷물 끓이느라고 기름값이 100불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죠? 삼투압. 거꾸로 하면은 역삼투압이죠? 역삼투압이라는 새로운 생화학적인 기술을 살짝 섞었더니 지금 현재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바꾸는데 52센트. 52센트면 한 600원 하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생수병 하나 값에 전기료만 부담하면 현재 이스라엘에서 바닷물 1톤이 민물로 뚝딱 바뀝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술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도대체 1년에 비가 얼마나 내리는데 1년에 내리는 비가 420mm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갔을 때 하루에 서울에 비가 500mm 내렸죠?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420mm예요. 비가 420mm밖에 안 내린다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닷물을 민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역삼투압이 나왔고 이게 1970년대 1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기술이 됩니다. 이게 70년대 1년, 10년간 먹여 살렸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경제 제1악장. 이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결국 브레인에서 나온 과학기술과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1악장으로 성공한 게 바닷물을 민물로 1970년대. 80년대 10년간 앞으로 뭘 먹고 살지? 해서 원자력 안전기술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우라늄 핵에다가 중성자를 강하게 내리치면은 핵이 분열이 되면서 질량 감소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쏟아지죠. 왜? 핵이 파괴가 되면서 중성자가 여러 개 튀어나와요. 그 중성자가 옆에 핵을 건드려버려요. 거기서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0.1초 만에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폭탄 외에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1년, 2년, 3년 서서히 폭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나온 게 원자력 안전기술입니다. 중성자가 여러 개가 튀어나오니까 어느 한 순간에 중성자 하나만 남겨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 대신에 공기 중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폭발을 시켜요. 중수, 무거운 물 속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중성자가 서서히 튀어나오니까 하나만 남겨 싹 흡수를 해버렸더니 0.1초 만에 폭발할 것이 1년, 2년, 3년 서서히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원자력 안전기술이죠. 지구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80%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졌어요. 누구의 특허로? 이스라엘의 특허로. 이게 이스라엘 경제의 제2악장입니다. 90년대 10년간 뭘 먹고 살지?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 나라는 석유가 다 나는데 우리나라만 석유가 안 나는데 착안한 게 인터넷 보안 기술입니다. 90년대는 인터넷 민간인들이 거의 사용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인터넷 쓸 거야. 인터넷에 목을 잡는 기술이 뭐지? 보안이야. 인터넷에 보안이 안 걸려 있다면 여러분 이메일 보낼 수 있어요? 물건 살 수 있어요? 송금 할 수 있어요? No. 보안이 제일 중요한 기술이야 해서 이스라엘에서 방화벽 들어보셨죠? 인터넷 방화벽을 만듭니다. 여러분 회사 기업마다 방화벽 안 깔린 데가 없죠?
그 방화벽이 전부 이스라엘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뭘 먹고 살지? 방화벽, 이게 제3학장. 제4학장 뭘로 만들지? 해서 생명과학.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에서 생명과학에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전부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죠. 네, 생명과학에 현재 올인하고 있다. 이처럼 10년 단위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브레인에서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서 나라를 먹여 살리자. 이거야말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의 면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드파워는 세계에서 넘버원인데 소프트파워를 기르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잘 왔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때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자, 1, 2, 3차 산업혁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것. 근데 우리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배로 한 달간 싣고 와야 돼요. 만들어서 또 한 달간 배로 싣고 나가서 팔아야 돼요. 전 세계 면적의 0.2%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원료를 한 달간 수입해 와서 또 한 달간 내다 팔아가지고 이 왼쪽 지구에서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10위에서 5위, 4위로 올라가려면은 오른쪽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상,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유니버스 하면 우주죠. 발로 딛고 있는 땅. 근데 메타버스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예요. 이제 유니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X축이 아니라 Y축,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이거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쪽 왼쪽에서는 하드파워인데 오른쪽은 소프트파워라고 그랬죠. 소프트파워가 뭘까? 상상을 도전해서 혁신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Imagination을, Innovation을 바꾸는 힘이 소프트파워예요. 이 여섯 가지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하나만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으면서 초, 중, 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제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여러분 초, 중, 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왜 소프트웨어를 의무교육을 했을까? A라는 대학생은, A라는 대학교의 학생은 바이올린만 배워서 사회에 나갔어요. B라는 대학교는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A라는 대학 출신은 뭐한가 봤더니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어요. B라는 대학 출신은 뭐한가 봤더니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놨더니 바이올린에다가 지가 조그마한 AI 장치를 개발을 해서 클라우드 컴퓨터로 연결을 해놨어요. 무선으로.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더니 AI가 두세 소절을 듣더니 아, 비발디 사계 여름의 제2악장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피아노 반주를 딱 끌고 옵니다. 나는 바이올린만 연주할 뿐인데 피아노 반주가 같이 따라와요. 내가 신이 나가지고 바이올린을 좀 빨리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도 빨리 따라와요. 소프트웨어를 가르쳤더니 그 음대생이 지가 상상한 거를 구현해내는 힘을 갖게 돼요. Imagination을 Innovation으로 바꾸는 챌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상상도 Innovation은 연결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상상을 혁신으로 도전하게 하는 힘이 소프트파워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 기업이든지 직장마다 학교마다 우리 기업이,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나라가, 우리 전라북도가 소프트파워가 강한 전라북도냐, 아직도 하드파워에 의존하는 전라북도냐, 가능하면 소프트파워 의존도를 점점 높이는 쪽으로 교육, 문화, 제도, 금융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 여기는 면적이 0.2%밖에 안 됐지만 여기는 국가 간에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국경이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디지털 토양이 가장 비옥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측정을 해요. 1등 속도, 뭐 면적, 속도, 그 다음에 퀄리티 면에서 넘버원.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6번 1등했습니다. 디지털 토양이 가장 비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왼쪽 지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10위, 세계에 10위까지 올라왔지만은 이제 5위, 4위, 3위 올라가려면은 오른쪽 지구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유니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에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자, 이 세 기업을 한번 볼까요? 이 기업들이 거대한 과학기술을 혁신으로 만들었느냐? 아니야. 간단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었느냐? 먼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구글. 구글의 나이가 24살이죠? 24살짜리 구글. 24년 전에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전 세계를 완전히 석권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미. 야후. 아시죠? 24년 지났어요. 야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구글. 2조 달러가 넘는 세계 3등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24년 동안에 구글이 노벨상을 한 10개 만들어냈습니까? No. 구글이 만든 새로운 기술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당시에 구글이 해외 이스라엘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 이름 요엘 마르크라는 그분이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간단한 아이디어를 내죠. 야, 검색창에다가 NY 알파벳 두 개만 치면 지가 알아서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나는 NY만 쳤는데 지가 막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고 탁 클릭하면 뉴욕 양키즈가 튀어나오는 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24년 전에 그 40살도 넘었던 요엘 마르크라는 아줌마 연구원의 그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신선한 아이디어였죠. 그 아이디어를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으로 만드는데 딱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만에 구글 서제스가 엔진으로 딱 나오면서 야후가 시들시들시들어가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구글은 2조 달러가 넘는 회사로 바뀌어버렸죠. 거대한 과학기술이 예사 살린 것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 구글보다 한 살 많아요. 25살이죠? 25살짜리 네이버 시가총액이 네이버의 주식을 다 팔면은 대한민국 KT를 두 개를 사고 SK텔레콤을 또 두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가 노벨상은 고사하고 거대한 과학기술 단 한 개라도 만들어냈습니까? No. 네이버가 만든 과학기술 단 한 개도 없어요. 네이버에 근무하던 젊은 팀장의 아이디어, 지식인. 왜 천 명이 10년 걸쳐서 백과사전을 만듭니까? 바보처럼. 백과사전 나오자마자 이미 올드 버전이 돼버리는데 5,600만 명이 에브리데이, 리얼타임으로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지식인이죠. 네, 지식인이 완성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니까 거기서 포탈을 엮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회사로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네이버 딱 두 개가 Y축 회사라고 그랬죠. 네, 거대한 과학기술이 바꾼 것 아닙니다. 간단한 상상을 통해서 그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힘, 이게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 1등 농업수출 국가가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러면은 2등 농업수출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캐나다? No. 중국? No. 러시아? No. 호주? No. 세상에 세계 2등 농업수출 국가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면적 4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네덜란드가 미국 다음으로 농업수출 2등 국가라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계 농업수출 2등 국가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네덜란드는 푸드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아시죠? 실리콘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인 푸드밸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네덜란드에 있어요. 어디에? 와게닝겐에. 네덜란드 와게닝겐이라는 인구 30만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에 전 세계 식품회사 연구소가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어느 대학이 있느냐?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다 아시죠? 그 유명한 푸드밸리에 있는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대학이 어느 대학이냐?
와게닝겐 유니버스입니다. 와게닝겐 유니버스는 전 세계에서 UNR이라고 불러요. University and Research.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나라의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모든 연구소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엮어서 와게닝겐 UNR, University and Research라는 전 세계에서 University라고 안 부르고 유일하게 University and Research. 왜?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모든 농업생명 관련 연구소를 대학하고 같이 연결해놨기 때문에 이 와게닝겐 유니버시티가 실리콘밸리에 스탠퍼드가 있다면 푸드밸리에 와게닝겐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나는 농촌 관련 연구소가 지금 전북 핵심도시에 다 와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는 생명이 사는 터전 호남 평야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고 강이 흐르고 있고 이게 다 생명이 사는 터전이잖아요. 적어도 아시아의 푸드밸리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전라북도다. 새 만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ICT 시장의 4배나 되는 생명과학의 메카를 아시아의 메카를 대한민국이 어디에? 전라북도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덜란드를 가봤습니다. 네덜란드에 갔더니 파프리카 씨앗 1g이 금 2g과 같아요. 가격이. 토마토 씨앗 1g이 금 1g과 같아요. 네덜란드 갔더니 토마토의 종류가 680가지예요. A라는 토마토는 당뇨에 좋은 토마토, B라는 토마토는 시력에 좋은 토마토. 680여 가지 토마토의 종류가 달라요. 자, 이쯤 되면은 왜 그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농업수출 2등 국가인지 아시겠죠? 짐작이 오죠? 네, 이제는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학기술과 상상력을 섞어서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이 어떻게 혁신적인가 봤더니 자 지난 122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205명이 유대인이에요. 23%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의 23%가 유대인이라면 말 되죠? 근데 전 세계 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2%입니다. 1000명당 2명이 유대인인데 노벨상은 100명당 23명이 유대인이에요. 아니 인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인구는 훨씬 적네? 아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가 봐. 작년에 전 세계 국민들 평균 IQ 랭킹이 발표가 됐어요. 작년에 1등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싱가포르 평균 IQ 106. 그 잘난 유대인들의 IQ 궁금하시죠? 작년에 96. 우리는 106, 96. 1, 2점 정도 차이 났다면 오차의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10이 차이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니 인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인구는 훨씬 적고 IQ가 높은 줄 알았더니 IQ는 훨씬 낮고 그럼 도대체 뭐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96mm 총과 총알이에요. 우리는 106mm 총과 총알이에요. 우리가 훨씬 좋아요 성능이.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방아쇠 당기지 않으면 녹슬어갈 뿐이죠. 우리 아이들 호주머니에는 이미 녹슬어버린 총알이 수북히 남아있어요. 유대인 아이들은 성능이 별로 좋지도 않았지만 단 한 발도 안 남기고 다 발사했어요. 그 중에 몇 개가 명중한 거예요.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해서 제가 발견한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앞에 C가 나오면 발음 안 해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죠? 후츠파. 이게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유대인의 국민성입니다.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려면 명중 못했다고
질책받으면 안 되겠죠? 네. 윗사람이 있다고 해서 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일곱 가지 요소가 후추파 안에 담겨 있길래 이 후추파가 뭐냐?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게 하는,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유대인들의 국민성이다. 따라서 우리가 총이 더 좋으니까 우리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긴다면은 우리가 훨씬 앞설 수 있겠죠? 왜? 성능이 더 좋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일곱 가지 후추파 정신을 닮아간다면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에 담아봤습니다. 먼저 빨, inform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informality, formal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형식 타파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장유 유서죠? 네. 지금부터 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창업국가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회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장군이 거기 앉았어요. 그 옆에 커피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사병이 아니라 당연히 장군이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대인데 어떻게 장군이 사병한테 커피를 따른단 말이야. 제가 한 얘기가 99%가 아니라 100% 팩트입니다. 벌써 1번부터 우리하고 다르죠? 네. 두 번째가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의 권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죠?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엄마로부터 귀에 보시 박히게 듣는 얘기가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세상에 나쁜 질문이 없대요. 끊임없이 아이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질문 많이 하다가도 학교 딱 들어가면 입 닫죠? 유대인 아이들은 신입사원이 첫날 근무한 다음에 그날 오후에 CEO 방에 쳐들어갑니다. 하루 근무해봤더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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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입사원이 어떻게 CEO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질문을 하는 문화가 창의를 북돋웁니까? 질문을 막아 있는 문화가 창의를 북돋아줍니까? 질문은 소프트 파워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세 번째가 mashup, 섞은다는 뜻이죠. 섞임.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가 칸막이를 없애고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며 간섭하는 것. 우리는 남이 내 부서에 와서 간섭하는 것 되게 싫고 신뢰라고 보죠.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여성이 좋은 핸드백을 메고 가면 쫓아가서 어느 제품이에요? 값은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브랜드는 뭐예요? 물어보는 게 전혀 흠이 아니에요. 울타리 너머로 나무 집 일일이 간섭하는 것, 아이들 간섭하는 것 전혀 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동사회에서 상당히 무례하다라는 평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 이 나라는 명령이 내려가면은 이 나라는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 아니면 뭐가 지야?가 아니라 둘이 이 말을 맞대고 내고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때문에 한 실패 가능성이 한 20% 정도 있겠지? CEO가 먼저 실패 가능성을 언급해 주기 때문에 팀장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실패하면 내 뭐가 지니까 에이 안 해가 아니라 과감하게 대시하는 힘을 갖게 해주죠. 네. 다섯 번째가 미션 오리엔테이션. 이게 목표 지향입니다. 목표 지향. 이 나라는 명령이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해야 가능합니다. That's okay. 이런 조건이 돼야 가능합니다는 okay인데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됩니다. 미션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향. 그 다음에 tenacity, 끈질김. 이거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나라는 실패를 하면은 반드시 저울에다 올립니다. 근데 저울에 눈금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실패를 했는데 눈금을 저울에 올렸는데 눈금이 건설적인 실패로 판정이 나면은 거짓말 안 보태고 훈장과 똑같이 돼야 돼요. 이 일곱 가지를 다 묶어서
후츠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과감하게 도전하게 하는 힘을 줍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나 싫어하고 물러서는 힘을 줍니까? 이 일곱 가지 후츠파에 담겨있는 일곱 가지 요소는 단 한 개도 안 빼고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장유유서잖아요. 여기는 형식, 타파. 우리는 질문하면은 꿀밥 맞죠? 여기는 질문은 네 권리야. 이 일곱 가지 요소를 우리가 접목하게 된다면은, 근데 우리의 문화의 강점은 뭐냐? X축을 잘하는 데는 우리 문화가 오히려 더 좋아요. 원료를 넣어서 규격화해가지고 빨리 만드는 것, 우리 캐릭터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는 Y축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매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업에서 이 일곱 가지 요소를 닮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일곱 가지 요소를 신입사원이 발휘할 수 있습니까? CEO가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발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죠. 이 후츠파에 담겨있는 유대인들의 캐릭터 일곱 가지는 팔로우하는 그룹이 발휘할 수 없습니다. 리딩하는 그룹이 팔로우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마음껏 펼쳐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일곱 가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일곱 가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리딩하는 그룹이 팔로우하는 그룹에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거 잘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워낙 좋은 총과 총알이 있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요소를 통해서 겁없이 방아쇠를 당긴다면은 우리나라가 하드파워는 이미 검증이 됐고 소프트파워 영역에서 리더십을 분명히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후츠파라는 새로운 소프트파워 문화는 한두 개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자동차 속도를 예를 들었듯이 전체 영역이 다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리더들이 오늘 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마한 이야기였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드파워 중심의 경영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X축이 아니라 Y축을 지향하는 그런 경영이 됐는데 조그마한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